네, 스트라토캐스터의 진실한 영웅 지미 핸드릭스 기타입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이 우열을 가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일렉 기타리스트가 누구였느냐라고 했을 때 지미 핸드릭스를 꼽는 사람이 정말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특히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보면은 그 기타를 잘 친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지미 핸드릭스 연주를 보면 저게 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들이 그런 많죠. 하지만 그 지금 우리가 치고 있는 그 일렉 기타의 연주에 대한 그 어떤 모든 무드와 네.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게 지미 핸드릭스였고 그리고 또 심지어 정말 잘 쳤고 혁신적이었으며 요절을 했고 막 이런 네, 모든 네. 포인트들이 그런 영웅적인 그 지미 핸드릭스의 신화에 일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기타를 지금 잘 치느냐 못 치느냐 어떤 테크닉적인 우열보다는 그런 역사적인 역할과 상징성이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찾아보면서도 왜 저 사람이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면은 그 앞뒤에 그런 음악사와 그런 전후 사정 그리고 그런 흐름과 사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시면은 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 중 한 명, 그 중에서도 거의 대표급 지미 핸드릭스의 부드차일드 스트라토캐스터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미 핸드릭스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또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혼자서 솔로로 이제 국가 연주했던 거 있잖아요. 국가. 그래서 네 그게 그 디스트를 걸어놓고 혼자서 그 솔로를 하면서 그 또 얼마나 또 비브라토도 강력하게 하고 암을 막 이거 막 뮤트 네 그런 사운드들이 진짜 멋있어서 저희 이번에 제가 5.18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네. 5.18 다큐멘터리 그 음악을 할 때 그 연출 감독님이 그런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미 핸드릭스의 국가 연주 같은 게 너무 강렬하게 자기 인상에 남는데 이게 그 예전에 그 광주 민주화 항쟁 할 때 발포할 때 애국가 틀어놓고 그걸 발포 신호로 네. 하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애국가를 그런 식으로 한번 일렉 기타로 연주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걸 연주를 제가 지미 핸드릭스를 이제 생각하면서 아마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하고 그냥 일렉으로 이제 하고 나서 뒤쪽에 조금 막 좀 뭔가 좀 깨지는 것 같은 막 그런 플레이들을 네. 하고 있는데 너무 급진적이라서 까였습니다. 아니, 너무 급진적이었다. 아니 왜 아이디어는 감독님이 네, 제공했지만 그걸 받고 제가 한 술 더 떠버린 거죠. 아... 지미 핸드릭스 생각하면서 했더니 너무 과하게 나온 거야. 괴랄하게 네. 나와가지고 그냥 저 오버드라이브 정도만 칠 걸. 네, 그래서 네. 앞부분에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순하게 한 부분만 살아남고 네, 뒤쪽에 제가 완전 다 뭔가 약간 국가 전복 같은 그런 느낌의 애국가를 친 거는. 그 방송분에선 잘려서 OST로 냈습니다. OST로 나와요. 그거를 좀 그거를 여기다 좀 삽입하면 안 될까요? 우리 제가 이거를 그 이제 드릴 테니까 네. 여기 뒤쪽에 이제 네. 그 앨범 버전 그 괴랄한 그 뒷부분을 여기다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영감을 미친 것은 바로 지미 핸드릭스였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네. 이런 거를 뭐 그런 감독님 네. 뭐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거면. 네. 이런 짓을 하다 까이지도 네. 않았을 것이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애국가 해서 슬플 애자를 써서 슬픈 나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애국가로 애국가. 발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 지미 핸드릭스의 부드차일드 스트라토캐스터 저니 맨넬리 같이 해보도록 좋다. 하겠습니다. 네, 628만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왕중왕전 개나줘 중에서도 가장 개나줘 이런 네. 느낌. 네. 그래서 25% 할인은 했는데 이 가격이니까 이게 권속가는 837만 4천 원이란 말이죠. 근데 다음 주에 저희가 할 존 크루즈는 이걸 가볍게 비웃습니다. 네, 천 몇백만 원. 1,400이죠. 깎아서 천만 원. 깎아줄게. 천만 원에 가져가. 네, 네. 얼마나 싸. 이런 느낌이잖아요. 황당하죠 진짜. 저거 가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팬도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돈으로 못 쓰고. 언제나 뭐, 재난이죠. 네, 뭐 좀 보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재난지원금 아 받고 싶다. 와 누가 주면 받. 그죠. 한두 푼 받아갖고 될 일도 아니야 또. 네. 네. 아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네. 네, 628만 원의 가격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9.5cm, 무게는 3.55kg, 두께는 42.5 플러스 1.5 정도 돼요. 네, 그래서 44 나옵니다. 네, 12프렛 뒤뚤렌 78mm, 투피스 셀렉트 엘더,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메이플 66 스트랫 오벌 C쉐입 넥입니다. 네, 그거네요. 네.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어서 뒤쪽이 좀 빤딱빤딱해요.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팬더 로고가 붙어있진 않고 맞네요. 네. 69인가 6 그러니까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야, 없어요. 네, 70년대 넘어가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예. 이쪽에 시그니처. 예. 시그니처도 있고. 네, 들어가 있습니다. 부두 차일드가 있어있네요. 예.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근데 네, 너트 본넛, 너트 너비는 42mm고요. 예. 지판은 메이플. 통넥이죠? 예. 네. 어, 통인데 스컹크 라인이 없네. 띠로리. 아, 올렸어. 올렸어. 이야, 절묘하네요. 와, 이거 진짜 깜빡 속았습니다. 예, 절묘합니다. 이거. 완전 통이야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스컹크라인 어디 갔어? 뭐가 심심해. 네, 스컹크라인 없는데 통이야에 봤더니 진짜 미묘하게 여기 올렸는데, 이렇게 어. 봐야 아 올렸구나라는 느낌으로 올렸습니다. 그 메이플 로즈우드만큼 얇게 네, 얇게 올렸어요. 네. 특이합니다. 이렇게 진짜. 통맥인 듯 통넥 아닌 네, 메이플 지판 올라가 있고요. 스케일은 648mm, 21 내로우 톨 프렛입니다. 네, 요거는 커스텀 샵의 핸드와운드 69 스트레 싱글 코일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그리고 투톤, 그리고 5A 픽업 셀렉터, 6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올림픽 화이트, 클로젯 클래식 하드웨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이게 팬더의 프론트 픽업이고요. 소리가 눅눅한지 그 네, 진하네요 진짜. 네. 오, 마샬이고요. 마샬로 들으니까 더 눅진하네요. 예. 일단 이야 좋다. 밴더의 레드록.
어 좋다. 어 선생님 치아 건강 생각하셔야죠. 어. 안 됩니다. 이거 네. 큰일 났네. 하나라도 빠지면. 제가 예전에 그 1번 줄에 이 걸려가지고. 어, 진짜 싫어. 어. 네. 어. 네. 마샬이고요. 갑자기 그 애국가를 생각하니까 뭐 이상한 걸 잡다. 강렬한네, 강렬한 사운드를 쳐주셨습니다.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뭘 해볼까? 자, 딜레이랑 드라이브가 좀 넣어야 되겠다. 야, 잘 먹는다. 네, 이게... 반주를 쳐서 yeah.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렬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김부두 병호 같은 연주 감사합니다. 아, 강렬했어요. 참... 네, 부두 차일드 스타트 캐스터 전이면 이렇게 신나게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짐 앤드릭스에 대한 얘기를 뭐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아 사운드만 좋은 게 아니라 멋도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멋있죠? 저는 거꾸로 베낀 거? 확실히 이런 뭐 뭐랄까 눅진한 그런 예. 질감이 다른 커스텀 샵의 기타들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게 아닌가. 좀 진한 느낌이 있고요. 예. 확실히 그 뭔가 약간 진득진득한 그런 느낌. 이 전이면은 네. 지미 앤드릭스만 팠어.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팬더 재래식 된장 이렇게 드릴게요. 자꾸 장맛이나 장맛이나 손맛도 나고요. 막. 예. 우리가 뭐 아까는 뭐 이제 순창 고추장 예, 이런 거 뭐 네, 네. 얘기를 했지만 네. 이거는 좀 약간 느낌이 네, 그런 네. 그냥 묵직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기타에 대고 된장 고추장 얘기하는 게 웃기기는 한데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좀 저한테는 이미지가 좀 이쪽에 가깝네요.
자, 오늘 이렇게 지미 앤드릭스 부두 차일드 스트라토캐스트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8만원 이건 뭐 사실 점수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미 앤드릭스에 대한 헌정과도 네. 같은 점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이 점점 더워지네 네. 이거 SRV와 존 크루즈 1,000만원짜리 기타 네, 존 크루즈는 뮤지션이 아니고요 네. 빌더입니다. 빌더예요. 마스터 빌더. 네. 네. 이게 참 진짜 뭐랄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가격이긴 하지만 또 쳐보고 싶네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궁금하네요. 아 이거 보조금 아 팬더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받아도 뭐 이거 뭐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영역대 맞아요. 기타들 500만 원 받았다 그래도 500을 더 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예. 진짜 어떤 소리 나는지 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